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. 아까 자소서 물어보셨던 분 있죠? 9875번님. 감사합니다. 늠름한 경찰 좋네요. 이거는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한 건데. 갑자기 나 생각났는데. 그거 어때요? 저는 할 일 없는 경찰이 되겠습니다. 딱 이렇게 하고, 그 이유는 사건, 사고를 많이, 탕진이라 그래야 돼? 타진? 뭐라고 해야 돼? 아, 나 이런 단어 되게 몰라. 해결? 뭐 아무튼, 뭐 그렇게 해서 할 일 없는 경찰이 되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어때요? 별로야? 예, 알겠어요. 일망타진? 그거야? 예, 맞아요. 아, 근데 그 표현은 아니야, 여기? 모르겠네. 자, 오늘 끝곡은요. 9315번님, 예전에 2살 어린 동생이 니냐 니냐 하면서 고민형 들고 제 뒷공무니를 쫓아다녔는데요. 지금은 저보다 훌쩍 커서 내가 이제 누나보다 더 커 하네요. 동생이 좋아하는 아이유의 별을 찾는 아이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. 아이유씨 목소리로 오늘 마무리할게요. 별을 찾는 아이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도 특집으로 꾸며지는 거 아시죠? 마스터 셰프 오브 탑스타. 내일은 엑소의 두 분이 나오십니다. 근데 이 두 분 가지고 괜찮을까? 예, 알겠습니다. 어떤 분인지 아닌지 다들 아시죠? 얘기해도 되죠? 안 돼? 왜? 월요일날 얘기했잖아. 아, 바뀔 수도 있어? 뭔가 특집을 만들려나 보네. 뭐 그쪽에서 스케줄 안 된다 그랬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. 우리가 뭐 힘이 있나? 지금까지 연출의 브라이언성, 구성의 양육감 청소년선 손담비, 기술의 신혜한수 선생님, 보이는 라디오의 김득구, 함께 해주신 분들, 빅스, 엔혁, 비투비의 은강성재, 그리고 저는 디스크 자켓 신동이었습니다. 신동의 심심타파, 내일도 꽉 채우세요!